안녕하세요, 핏프로스입니다. 하부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하부 세차를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 한 구독자님께서 하부의 고압수를 살수하게 되면 등속 조인트의 고무 커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엔진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등속 조인트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그리스가 채워져 있는 곳이 고무 커버인데 손상이 되게 되면 그리스가 빠져나가 마찰과 과열에 의해 끝내 고장이 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부 세차에 의한 손상은 저희로선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다는 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런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임에 틀림없어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압 세차건으로 등속 조인트 고무 커버에 근접 집중 살수를 할 예정이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보러 가시죠. 저희가 타고 다니는 이 회사 차량 제가 아래 하부에 좀 들어가서 휠 안쪽 보통 등속 조인트 연결되는 그 고무 부분에 한번 고압 세차건을 직접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우선은 여기다 쏘겠습니다. 네, 등속 고무에다가 저희가 네 우선 어이구. 네, 한번 쏴볼게요. 와, 이거 쏴 놓을 텐데? 오. 얘 고장 날 것 같아. 우와. 아, 소라 보시. 아. 지금 봤을 때 여기거든요. 아까 등속 조인트 쐈을 때. 네, 지금 운전석 쪽 저희가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쐈을 때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됐거든요. 워낙에 수압이 세서 걱정이 됐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전혀 뭐 데미지가 전혀 1도 들어오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찢어지거나 뭐 손상이 되거나 이런 모습은 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조수석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운전석이랑 동일하게 저희가 지금 고압수를 사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뭐 손상이 되거나 뭐 고무가 조금이라도 뭐 해지거나 이런 모습을 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유튜브가 안 나오게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무 커버 상태가 차마다 다 다를 텐데 차량 한 대에만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 논리성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폐차장에서 여러 종류의 등속 조인트를 수급해 더 근접하게 더 강하게 집중 살수를 해보았습니다. 등속 조인트를 폐차장에서 각기 다른 차종의 등속 조인트 3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보면 등속 조인트 부분에 이게 고무 부츠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당연히 다 다르겠죠,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만져봤을 때도 강도 차이라고 그랬나? 그 느낌이 달라. 얘는 또 되게 말랑말랑 거리고 얘는 또 되게 땡땡해. 아무래도 이제 소모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고 경화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한번 찍어줘. 얘는 벌써 그 아시죠? 고무 오래되면은 그 갈라 주름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름이 쭈글쭈글 그래서 마치 뭐 금방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상태에서 고압 세차건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가까이서 한번 쏴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진짜로 그 구독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데미지가 와서 손상이 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누르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것도 쎄. 솔직히 얘기하면. 오케이. 네. 오, 이게 무거운 느낌인데.
와, 이거. 구멍 날 것 같은데? 어? 구멍 날 것 같은데? 와, 이거 다 뜬다 봤다. 와, 이거. 오, 차가운. 우와. 근데 수압이 엄청 세. 이게 움직일 정도죠? 가까이서 뜨면? 와. 벌레 있나 우리? 전에 저희 그 라디에이터 핀 이렇게 휘었을 때도 댓글에 그 고압 세차건에 손 찢어지고 이러신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구독자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실험을 요청을 했었는데 쉽게 찢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에 있던 여기 지저분하게 있던 이물질들이 싹 다 네, 싹 다 빠져나가서 여러 종류의 등속 조인트 고무 커버에 직접 고압 살수를 했지만 손상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경화가 심하게 진행된 고무 커버라면 손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하부에는 고무 커버 이외에도 여러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니 굳이 필요 이상의 과한 세차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으며 마지막으로 올해 하부 세차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귀찮더라도 한 번쯤은 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